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남과 전북 지역의 초등부 학생들이 함께한 2024 꿈미 어린이 캠프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김제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와 세양교회가 주관한 이번 캠프는 미자립교회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로 약 300여 명이 참여해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박영광 목사는 이번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이제 경쟁사회의 피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뭐냐면 꿈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만 해도 참 꿈꾸는 게 취미였고 그게 특기였는데 요즘 세대들은 꿈을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이번 캠프가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꾸는 그런 도약의 발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는 미자립교회가 다수인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역의 교회를 섬기며 다양한 연합행사로 주일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